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아나타오다스케르 3시간 여행 일본어. 얼더스데아르즈카라 오크리시마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드디어 식당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요즘 먹으러 일본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이상하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가 일본 음식에 대한 저의 평인데요. 네. 이게 참 신기하게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그냥 사다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따뜻하지도 않은데 그냥 따뜻한데 그냥 먹으면 맛있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되게 좀 진지하고 이거를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 할 게 없어서 뭐 식당 하는 사람 옛날에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식당이라는 걸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고 되게 그래요. 그건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을 차린다라는 개념하고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랑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뭔가 식당을 한다면 대를 물려서 하던가 굉장히 연습을 하고 자부심이 있는 음식을 남에게 팔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식당을 연다던가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작 일본에 방문했을 때 어떤 식당을 갈까 하고 돌아보면은 다 막 이런 프랜차이즈 술집 비슷한 뭐 이런 식당 외에 찾기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좀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그 식당들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괜찮은. 제가 갔던 데가 지나치게 어떤 그 번화가였나?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뭐 어디나 맛없는 집이야 있겠죠. 그래서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이 말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행 가서. 그러니까 그래요? 호텔 이제 컨시어지라고 하죠. 네. 거기 가서 맨날 여기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스시집 어디예요?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세요. 이 쇼쿠도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이 쇼쿠도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구다사이. 네. 자, 여기서 이는요. 이게 좋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좋은. 지난번에 우리가 안 좋다 배웠는데. 요쿠나이. 아하, 요쿠나이. 네. 이, 요쿠나이. 네. 서로 반대말이네요. 네,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아, 안 좋아, 안 좋아 하면요. 요쿠나이, 요쿠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좋아, 좋아 하면요. 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이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식당이 뭔가요? 쇼쿠도. 쇼쿠도가 식당이다. 네. 아하, 식당이 쇼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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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이 스이센. 스이센. 자, 그러면 스이센.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할 땐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자, 요 표현 어렵지만. 네. 그렇지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없습니다. 이 쇼쿠도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이 쇼쿠도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이 쇼쿠도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이 쇼쿠도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자, 이렇게 외워두셨다가, 사실은 요 표현은요, 우리가 보통 호텔에서 쓰니까. 그냥, 이 교재를 가지고 계셔도. 그쵸. 방에서 나갈 때, 아, 요거 있었지 하고 싹 외워서 얼른 내려가서 막 뛰어가갖고 호텔 컨시어지에게. 네. 이 쇼쿠도 스이센시떼 구다사이 라고 말해버리면 되죠. 그쵸. 뭐. 그리고 종목을 좀 좁혀주시면 더 잘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3종 세트. 그거를 다시 한번 가동시킨다. 우리 2종으로 줄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2종으로 복수 한번 해볼까요? 와타시와 니혼고가 와카리마셍. 저는 일본어를 모릅니다. 아하, 그 짧은 것도 있었잖아요. 와카리마셍. 와카리마셍. 네. 못 알아들어요. 네. 네. 그 다음엔 뭐였죠? 두 번째 표현은? 뭐, 손가락으로 가르쳐달라는 건데, 그건 이제 길이었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 식당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걸 적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그래요. 약도를 그려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약도를 그려달라던가, 뭐, 주소를 적어달라던가.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그 그래요. 사실, 이제 만약 호텔이라면,
예약이 필요하다면 호텔에서 해주니까 예약을 해주세요라고 부탁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약이 필요한 식당은 비싼 식당 아닌가요? 어, 꼭 비싼 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약이나 이런 단어들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네, 배우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 어떤 음식이요 하고 상대가 물어봤어요. どんな食べ物ですか? 자, 요걸 기억해서 우리가 응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어떤 음식이요 하고 상대가 묻는 것은 필연이다. 그렇죠. 좋은 식당을 추천해 달랐는데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치킨? 뭐 그렇죠. 뭐 어떻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좀 좁혀 주시면 그렇죠.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스시데스라고. 스시데스. 일본은 스시니까요. 네. 그러나 역시 일본은 스시니까요 하는 말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죠. 왜 그런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왜요? 왜냐고요? 네.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스시 말고 라멘은 어떤가요? 라멘 데스. 라멘 데스. 라멘 데스. 라멘 데스. 라멘 데스. 자, 다음에 한국 음식은요? 한국 요리 데스. 한국 요리 데스는 한국 요리 데스. 자, 요거는 저는 웬만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스페인 여행 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일본 가서 한국 음식을 찾는다. 이거 문제 있죠. 근데요. 일본에서도 왜 일본 음식들 보면은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계속 먹으면 데리야키. 그 예, 매운 걸 땡겨 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요. 아마 지금은 이제 일본에도 그런 한국 음식점도 많아지고 그래요. 그거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운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정말 많겠지만 정말 뭐 십몇 년 전 이럴 때는 저랑 같이 공부하던 뭐 선배 오빠들 이런 분들은 정말 한국 음식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간장이 그래요. 들어간 음식만 먹느라 굉장히 괴로워한 사람들 많았어요. 아, 간장 루크나이데스? 와타시와 이.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면도 있어요. 예전에 한국 식당 하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 식당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 식당이라는 개념이 점점 퍼지고 맞아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깐쿠쿠 요리데스라고 말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삼겹살을 얘네들은 어떻게 구워 먹는지 내가 한번 가서 먹어봐 주겠다. 어떻게 변형이 됐을까?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식당 추천에 관한 내용을 배워봤고요. 네. 그 뒤에는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일본 특별 선물 종류들 그렇죠. 우동, 미소시루, 소바, 뭐 오코노미야끼, 당고. 야, 배고파지네요. 네. 자 이렇게 아 근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 수십여 개. 네. 거의 100개에 육박하는. 육박하는. 음식의 숫자를 저희가 해놨죠. 요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네. 다음 시간에 테이블 잡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짜네. 짜네.